이 드라마는 급식왕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구. 와우와 디바 너 진짜 잘한다. 아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다른 춤은 없나? 요즘 유행하는 NCT 드림의 캔디 눈에 보여줄까? 와 너무 좋아 보여줘. 나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. 우와 춤 진짜 귀엽다. 나도 같이 해보면 안 돼? 자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. 예슬아 그러게 당무가 안 보이네. 당무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당무야 어디선가 궁금이가 당무를 부르면 당근 엄마 불렀어? 당무야 보고 싶어서 불렀어. 뭐야 진짜 한 번에 나타났잖아. 싱글 또 시작이네. 난 궁금이만을 위한 히어로 당근맨. 왜 날 위한 히어로야? 널 지켜줘야 되니까. 날 지켜주는데? 널 사랑하니까. 얼만큼 사랑하는데? 손톱만큼? 뭐야? 손톱만큼? 그럼 조금 좋아하는 거는? 근데 손톱이 계속 자라네? 널 향한 내 마음도 계속 자라는 중. 아 뭐야? 우리는 토하는 중. 어 뭐야 디바야 너 오늘 아침부터 라면 먹었어? 몇 갈까요? 손파로 가자 업혀. 불쌍한 우리 삼촌. 당무야 라바쌤한테 아무래도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. 아 어차피 라바쌤 기억 못해. 아 근데 당무쌤 제가 진짜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학생들의 발을 씻겨줬나요? 그렇다니까요. 항상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어요. 아 그렇구나. 그럼 제가 깨끗하게 씻겨드릴게요. 아 근데 물이 다 식은 것 같은데 다시 따뜻한 물 담아오세요. 아 그래 물 온도가 안 맞아요? 제가 따뜻한 물로 다시 담아오도록 할게요. 어, 아! 이분은 처음 뵙는 분인데. 이야 콘도에서 온가요? 뭐라고 이야? 아 근육이 많은가 보니까 코끼리네요. 죽었슈. 어 잠깐만 디바도 일로와 이야. 얘들아 살려줘. 어 알았어. 아 라바쌤 잡으세요. 그만하세요. 얘들아 방금 쌤을 말려야지. 이 코끼리를 말리셔야 돼요. 아 죄송합니다. 아니요 죄송해요. 라바쌤 디바 따라와요. 근데 라바쌤이 기억을 잃었어요. 그게 뭔 소리예요? 그러니까 날 쓰러뜨리고 그린국이랑 싸운 뒤에 기억을 잃었다는 거죠? 디바는 삼촌을 구하려고 그랬다 쳐도 라바쌤은 용서할 수 없어. 이 코끼리가 저한테 왜 이러는 거죠? 내가 급식왕 팬으로서 박공주쌤을 잘 알지. 박공주쌤 라바쌤이 고기 썬대요. 뭐라고요? 고기를 써요? 이건 한 번만 용서해주는 거예요. 라바쌤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하면 안 돼요? 이 코끼리 씨 아싸 고기 먹겠다. 가자 라바쌤 내 화가 풀리려면 돼지 10마리는 써야 될 거예요. 10마리? 어, 왜 제가 저 코끼리한테 고기를 싸야 되는 거죠? 삼촌! 죽는 거보다 낫잖아. 아 근데 코끼리 풀만 먹잖아요. 아우 그냥 좀 가 그냥. 어우. 야채 왜 내 앞에 있어요? 빨리 치워요. 치웠습니다요. 주문하신 고기 나왔습니다. 우와 맛있겠다. 자 고기는 누가 구워볼까요? 제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고기 한번 올리고 더 올리고. 오 찌글찌글찌글찌글 생글학생 불을 켜고 구워야죠. 불이 없잖아요. 아 불이요 불 여기 있습니다요. 이거라. 아이 그 불 말고 숯불이요. 아 숯불 전 이불인 줄 알았습니다요. 싱글싱글 지가 맛있게 구워줄게요. 박공주쌤이 구워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
영광입니다. 빨리 구워주세요. 고기는 말이죠, 육즙이 빠지지 않게 부드럽게 구워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이제 먹었을 때 그냥 아이 못 참겠다. 익기도 전에 다 드신다요. 박국수쌤이 구워주면 우리 한 점도 못 먹을 것 같아. 박국수쌤 그거 아직 안 익었어요. 괜찮아요,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. 근데 이미 뱃속에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? 뭐라고요? 까먹은 거예요? 이 반찬 먹고 참으세요. 반찬이 맛있어서 참는 거예요? 얘들아 그냥 내가 구워줄게. 내가 지켜줄게. 고마워 당구야. 근데 넌 안 뜨거워? 응, 하나도 안 뜨거워. 왜? 널 향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서 기름 따위 뜨겁지 않아. 어머 당구야 몰라. 지바야 줘, 내가 구울게. 오, 당구막생이 고기를 잘 굽네요. 와 맛있겠다. 아 됐다, 궁금아 이건 널 위해 구운 고기야. 어? 고기 진짜 잘 굽는다요. 어? 상들아 그거 궁금할 거야. 육즙이 살아있네요. 고마워 당구야. 고기를 정말 장인처럼 구우시네요. 궁금이 먹으라고 예쁘게 구운 건데. 고마워 당구야. 대신 내가 쌈 싸줄게. 상추 위에다가 고기 쌈장 묻혀서 올리고, 그리고 마늘 하나 올리고, 그리고 내 손 하트 올리고, 짝 당무야. 아. 동네 쌈장이니까 진짜 맛있어. 저거 왜 저렇게 느끼한 거야? 오, 김치 땡겨. 김치 하나에다가 쌈장가루 올리고. 오, 그렇게 먹으면 안 느끼한가요? 어 너무 느끼해. 나도 김치랑 먹어야겠어요. 어 나도 김치랑. 아유 언제 올릴 시간이 언시야. 저기서도 김치랑 먹을래요. 느끼한 게 달아나네요. 많이 느끼했는데 느끼한 게 달아났어요. 박궁두쌤 이거 드세요. 저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. 왜요? 날 위해서 쌈을 써준 거예요? 고마워요. 근데 고기쌈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. 자 여기다가 고기를 이렇게 하나 올리고, 그리고 고기를 또 올려요. 거기다가 고기 하나 또 올리고, 고기도 올려줘야 돼요. 그리고 고기를 또 올리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또 고기를 올려야지 화룡점정이잖아요. 거기다가 또 고기를 올리고, 여기서 바로 와, 쌈 싸먹으니까 엄청 맛있겠네요. 나도 쌈을 좀 싸먹어야겠어요. 나는 일단은 고기를 올리고요. 남았음 여기다가 마늘을 하나 올려봐요. 아 마늘요? 마늘을 하나 올릴까요? 예, 마늘을 하나 올렸어요. 그리고 마늘을 또 올려봐요. 마늘 또 올려요? 마늘 올렸어요. 거기에다가 네. 마늘을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. 마늘을 또 올려요? 왜 저는 마늘만 올리는 거죠? 마늘 먹고 사람 좀 되라고요. 사람 되래, 사람 되라. 코끼리씨는 이 풀 좀 드세요. 저한테 풀을 왜 주는 거예요? 코끼리는 풀만 먹어요. 맞네. 박궁두쌤 이것 좀 드셔보세요. 아유 생글라쌤 고마워요. 근데 이거 비계만 있는 거 아니에요? 네 비계예요. 아유 이렇게 비계만 먹으면 살쪄요. 이미 찌셨잖아요. 뭐라고요? 이 고기 비계랑 살코기 분리되듯이 생글학생도 상하체 분리해줘요. 아니요 살려주시와요. 냉면 나왔습니다. 냉면이 생글학생 살린 거예요. 살았다요 싱글싱글. 우와 비
비냉도 맛있겠는데? 엄청 새콤달콤할 것 같은데요. 비냉면이래? 남북조선에서 먹던 맛이나 똑같구만 기래. 비냉면에다가 남조선의 기름진 고깃덩이랑 같이 먹으면은 그 맛이 일품이디요. 어, 디바야 갑자기 왜 북한 말을 하고 그래? 북한 말 양념 산 거야. 북한은 냉면이 유명하잖아. 우와, 비냉이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요? 우와, 디바 북한 말도 진짜 잘한다. 난 그럼 색다른 조합을 한번 먹어볼게. 냉면을 이렇게 비벼주고 고기를 올리는 거야. 뜨거운 고기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올려. 그리고 마늘 하나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이 핑크리까지 올려주면 누가 그렇게 먹어? 이렇게 먹으면 후식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고요. 싱글싱글. 맛있는데 왜? 되게 맛있다. 저 별로 온 것 같아. 소스 묻은 것 봐. 둥그마, 우리 냉면 같이 먹자. 그래. 둥그마. 당무야. 냉면이 길구나. 그럴 땐 가위로 냉면을 잘라 드세요. 나 궁금해. 뽀뽀 할 수 있는데 나가 냉면을 다 먹겠네. 아, 잘 먹었다. 지금 먼저 가볼게요. 어, 방공주쌤 어디 가세요?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. 네? 금방 드신 게 점심 아니에요? 소랑 돼지랑 먹었으니까 보리 먹으러 가야죠. 이렇게요. 어, 네. 라바쌤 잘 먹으시오. 보리 먹으러 가자. 또 먹으러 간다고요? 저 사람 진짜 코끼리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삼촌 우리 박공주쌤한테 죽을 뻔했는데 그 때문에 겨우 넘어갔다. 아, 다행이야. 네, 다행이네요.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! 어,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행복하네요. 예, 여, 얼마 나왔습니까? 30만 원입니다. 30만 원이요? 어, 코끼리 씨 때문에 많이 나왔네요. 여기 있습니다. 야, 라바! 돈 갚아야지. 어이, 어이, 왜 누구신데 제 돈을 가져가시는 거죠? 어디서 모르는 척이야? 남은 돈도 빨리 갚아라. 제가 빚이 있나요? 왜 제 돈을 다 가져가는 거죠? 라바쌤, 그럼 계산 못하는 거예요? 카드로 계산하세요. 아, 제가 카드가 하나 있긴 합니다. 예, 요걸로 좀 해주세요. 네. 어,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요? 예, 잔액 부족이요? 네. 삼촌, 돈 없어? 예, 저 방금 다 뺏기고 잔액 부족 돈 없어요. 우린 이제 망했다요. 싱글싱글. 돈이 없어요? 사람들이 장난하나? 저기요, 경찰서죠? 어, 잠시만요.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. 저희 삼촌은요? 기억을 잃었고 부모님을 잃었고 제 친구 생별이는 그를 잃었으면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안녕하세요.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공짜로 줄 순 없으니까 대신 그만큼 일하고 가세요. 디바야, 그런데 아까 부모님이 잃었다는 거 진짜야? 아니, 연기한 거야. 경찰한테 잡혀갈 순 없잖아. 아, 놀랬잖아. 강무야, 내가 도와줄게. 강무야, 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싶지 않아. 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. 아, 라바쌤 때문에 고기 먹으러 왔다가 설거지까지 하네. 그래도 내가 빨리 도와줘야지 빨리 끝나. 강무야, 너 예쁘고 귀여운 이 손 시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. 강무야. 궁금아. 빨리 설거지 안 해요. 빨리 해.